외국에서 돌아온 광댕이 사냥꾼. 야!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너무 쌩꽝을 치는 바람에 억울해서 다시 나왔는데요. 어저께만큼 똥바람은 불지는 않는데 아무튼 오늘은 꼭 뭐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허이 시부랭, 너무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선착장에는 먼저 오신 분들이 낚싯줄을 거미줄처럼 쫙쫙 여기저기 펼쳐놓으셔갖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아이, 물 들어올라면 몇 시간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물대표를 보고 오기는 했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네요. 암튼 요 뒤에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저쪽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고기만 잘 나오면 요 다리 때문에 그늘도 지고 무의도에서 나 원투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장소 같아요. 우와, 대박. 여기 무의대교에 곳곳에 이런 게 붙어 있네요. 어이, 죽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와갖고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나? 우와, 밑에 쳐다만 봐도 무섭구만. 대박. 아무튼 여러분, 인생은 아주 재밌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헤매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 거잠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사람들 겁나 많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지금 물이 아직 많이 안 들어와갖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시간만 있으면 꽤 많이 찰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조금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포인트를 옮겨갖고 아예 뻘밭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선착장에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한마디를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대박. 망댕이 낚시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아이 씨부레, 오늘 엉망진창이다. 오케이. 망댕이의 강력한 파워 입질. 덜렁덜렁. 아이샤! 나가야겠다. 물 들어온다. 어이씨, 금방 들어오네. 큰일 났다. 빨리 나와. 아이씨! 크지도 않은 놈이 빨리 나와. 망댕이가 아니잖아. 아, 여기 쫄보 왜 이렇게 많지? 어저께도 나오더니. 아직 만조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던질 정도는 되겠죠. 드디어 어저께 찜해놨던 무의대교 밑에 포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끝장을 보도록 할게요. 아, 역시 저는 동해바다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서해바다는 너무 힘들어요. 아, 죽겠다. 아무튼 고생한 만큼 오늘 보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 좀 전에 톡톡하고 살짝 입질이 있었는데 또 조용하네요. 아, 어떤 새끼야? 물어. 아, 제발 한 마리만. 미쳐버린 건데.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좀 전에 입질이 괜찮았어요? 제발. 아이, 먹고 튀었나? 입질 좋았는데, 씨. 안 돼. 어디 가지 마. 가지 마. 안 잡아먹을게. 아이씨. 아이, 지금 잔바리 입질이 오기는 오는데 지렁이만 뜯어먹고 물질 않네요. 망댕이 같지는 않고. 아이, 뭐지? 어떤 새끼야? 아이, 그지 같은 새끼. 하이씨! 하이!
책장을 머리에다가 확 씨. 우와, 드디어 이곳에서 생명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쫄복 새끼. 야, 이 새끼, 나쁜 새끼. 내 지렁이 다 처먹고, 야이씨. 자, 너는 엄마한테 얼른 가거라. 뿅! 지옥에서 돌아온 광댕이 사냥꾼. 야! 와, 분위기는 뭐 참돔 한 마리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된장알. 아, 이 씨부레. 여기 도대체 뭐야? 어떻게 골라도 이런 데 골라갖고. 아, 개고생만 하고, 씨. 빠샤! 분노의 릴링! 깃털처럼 가볍다. 아, 여러분, 오늘도 그지 같은 포인트를 정하는 바람에 똥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쫄복 한 마리 올라오고 꼼짝을 안 하네요. 뭐 암튼 이래저래 뭐 경험하는 거죠 뭐. 이왕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른 그지 같은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야이씨!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이씨!